루터와 함께 시작된 종교개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의 위상도 빠르게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 다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마스 민처입니다. 1524년 6월, 독일 남부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위펜백작 부인이 연회에 쓸 딸기와 달팽이 껍데기를 모아오라고 요구하자 그동안 과도한 세금과 노동에 시달려온 농민들이 한스 밀러라는 농부의 주도하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반란은 곧 영주와 귀족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그의 말에는 독일의 3분의 1이 이 농민들에게 점령되었습니다. 농민들은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1525년 2월에 소위 12개 조항을 작성했습니다. 제1조항, 목사는 회중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제4조항, 농노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자유인이므로 더 이상 소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제11조항, 과부와 고아를 불의하게 억압하는 상속세와 사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이런 요구사항들이 루터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요구들을 평화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주장에 동조적이었던 루터가 돌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자 농민들은 더 이상 루터의 개혁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전부터 루터가 조금씩 보수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민처는 루터에게 농민들 편에 서라고 요구하지만 루터는 끝까지 영주들 편에 섭니다. 그렇게 둘은 결별하게 되고 민처는 루터를 비텐베르크의 교황이라고 비난하며 전적으로 농민들 편에 서게 되지요. 루터의 영향을 받았지만 루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토마스 민처. 이쯤 되면 그의 일생이 궁금해지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민처는 그의 사상에 심취했고 1519년에 루터를 직접 만난 후엔 그의 열성적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는 즈비카우에서 중상층 사람들로 구성된 성 마리아 교회 그리고 하층민들이 줄을 이룬 카타리파 교회에서 연이어 목회를 하면서 서서히 급진적인 사회 사상을 갖게 됩니다. 한편 그는 신비주의와 직접 계시를 추구하던 소위 즈비카우 예언자들의 영향도 깊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중시하는 주류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성령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는 시의회에 의해서 해임되고 지비카우를 떠나 프라하로 갔다가 후에 알스테트의 요한 교회 사제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루터보다 3년 먼저 독일어 예배를 도입했고 민중의 고통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곧 그의 설교는 민중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배 계층은 그의 설교가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한다고 여겨 경계했습니다. 결국 민처는 영주들에 의해 추방되어 뮐하우젠으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설교로 민중들이 동요하자 그는 또다시 추방당하고 독일 남서부의 폭동 지역에 머물다 4개월 뒤 그를 지지하는 추종자들의 요청으로 다시 밀하우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 그곳에 독일 남부에서 불타오른 농민 반란의 불씨가 옮겨붙었고 결국 1525년 밀하우젠 근처의 프랑켄하우젠에서 농민들과 영주들 사이에서 일대 접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는 직접 농민들을 이끌었는데 조직된 정예 부대와 압도적인 수를 가진 영주들을 농민 부대가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패했고 민처도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주이든 백작이든 귀족이든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목을 치거나 교수대에 매달려야 한다. 민처는 1525년 5월 27일
53명의 동지들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비록 민초의 신학이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그의 언어나 행동이 과격한 측면이 있어 그를 이단화로 내모는 경향이 있지만 그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함께했던 예외적인 개혁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종교개혁의 이단화가 아니라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려던 선각자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